서울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한밤중에 납치됐다가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남성 4명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에 어디론가 내달리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경찰은 도망간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검은색 차량 문을 열더니 한 남성을 억지로 차에 태웁니다. 피해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남성 4명이 20대 남성 A씨를 납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밤에 밖에서 너무 싸우는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뭐 살려달라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새벽 1시쯤 사건 현장 근처에서 일당 중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고가 밑에 사람 숨을 때 났겠다더라고. 고가 밑에 항상 흙은 기대예요. 이 남성은 경찰에 A씨와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A씨 납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차에 안 타고 차에 관계로 태우는 건 말렸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 분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을 달리던 차량에서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붙잡힌 한 명에 대해 특수 감금 혐의 등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나머지 일당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